또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그동안은 남편이 선생을 안 하고 맞아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주야장창 붙어 있는다 그러네요. 예. 예. 슈퍼바 우리 배우 김성훈 씨. 케이리그 역대 아홉 번째 100호 골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전쟁 가서 나갑니다. 여기서 전역점은 준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이제는. 아, 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예. 은퇴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네.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기러기 생활 좀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12년 됐죠? 12년 차인데 예. 떨어진 기간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네. 사실 결혼하고 뭐 한 1년 반 동안 프랑스에 있었고 군대 2년 가 있었고 광주에 1년 강원도에 3년 그렇죠. 아이고. 제주에 1년 맞아. 그러니까 공교롭게 먼 데만 했네. 사실 이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네. 진짜 12년 동안 같이 있는 시간 하면 한 2년 정도만 가요. 신혼이네요. 네.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기가 지금 이제 지금 막내가 10개월이고 둘째 제가 4살, 예? 큰애가 11살. 어, 진짜 육아를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독방 육아를 제가 11년 동안 한 거니까 혼자. 어머, 텀이 다. 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주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원래 이제 몰아서 낳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몰아서 나세요. 몰아서요? 몰아서. 아. 연년생으로 팍팍팍.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한 몇 년 만에 봤더니 많이 바뀌었네. 엄청나네. 옛날에도 뭐 어쨌든 뭐 좋았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말할 상대도 없고 말할 상대는 아이들밖에 없다 보니까. 원래 이런 원래 이런데 원래 이런데, 원래 이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능력치가. 아 근데 아기가 3명이면 어떻게 독방육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멀티가 가능한 거죠. 사실 뭐 셋째 우유 먹이면서. 뭐 작은 애 뭐 자동차 밀어주고 발로 업고 뭐 설거지하고 뭐 안고 화장실 가고 그냥 그렇죠 뭐 모든 걸 다 멀티로 통달했네 이제 통달했네 거의 내려놓은 듯한 느낌 내려놨어요 진짜 아니 그 남편 우리 정종욱 선수가 네. 이제 선수생활 은퇴하시면서 12년간 묵혀온 그 스킨십의 욕망이 요즘 폭주를 하고 있다 붙었으니까 이제 신혼이거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연애할 때는 제가 오히려 애교 많고 막 뽀뽀해줘 뭐해줘 제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신랑은 막 사람들 있으면 막 부끄러워하고 아 왜 이래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막 집에 있으면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막 그렇지 귀엽거든요. 아, 그런 건 오히려 전혀 아, 엄청 좋아하시네. 좋아하지. 얘기만 해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무슨 나 왜 이래? 이런. 좋아해야 돼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안 나가고 계속 집에 있으면. 아 인가 왜 안 나가지? 이거 계속 이러다가. 새끼 다 챙겨먹네 이거. 조만간 정종욱 씨 집에서 울 것 같아. 구석에서. 신랑도 들었나 봐요. 어디서. 아니 이렇게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되게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 이 말을 저한테 흘리더라고요. 싸움을 걸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아, 진짜 잘해야 돼요 서로. 왜냐하면 저 주변에 다 이제 은퇴하고 그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많이 싸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내분들도 몰랐던 거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볼 땐 몰랐던 게 그렇지. 매일 보면 아, 이 사람 원래 이랬어? 어머, 이런 게 생겨. 어머. 그래서 서로 잘해야 돼. 그래, 그 정도까지만 해. 저도 지금 모르나 봐요. 그래, 저 얘기하지 마요. 벌써 어, 이제 더 비극적인 결말은 얘기하지 말자고. 근데 여기는 진짜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그리움을 이제 애정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네. 케이스인데 그래서 전종욱 씨가 넷째를 갖다. 와. 넷째는... 사실 딱 셋째 낳았을 때 네. 자기 본인은 조금만 젊었으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막 그때도 있으니까 조금만 젊었으면 자기는 무조건 넷째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은 거죠. 근데 힘들지. 아, 이제 힘들죠. 은퇴도 했고. 김성훈 씨도 왜냐면 아니 그리고 네. 김성훈 씨가 내가 봤을 때 또 나이가 많지. 한 살 많아. 그러니까 김성훈 씨가 아니 근데 아까 그 스킨십 얘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네. 아, 그래도 약간 넷째는 좀 넷째는 진짜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신랑한테 뽀뽀를 하려고 뽀뽀하려고 했더니 본인도 좀 그 마음은 있지만 두려웠나 봐요 넷째가. 네. 지금 자가격리 서로 이제 해야 된다고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집 안에서 뽀뽀하지 말자고 근데 되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셋 난 사람이 넷 낳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슈퍼맘인데 네. 김성훈 씨가
남편 그 정조욱 씨한테서 프로 살림꾼의 자질을 발견했다고. 어? 그러니까 사실 그 결혼한 동안요. 밥을 혼자 차려 먹은 적도 없고 신랑은 집안일을 거의 도와준 적이 없고 거의 운동선수도 그렇더라고요. 가끔 네. 집에 오고 하니까 쉬게 해주고 그치, 편하게만 그치. 해주려고 했지 사실 육아든 뭐든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 은퇴해서 마음이 편한지 이제는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미안한 마음도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 한 번도 버려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비위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큰데 한 번도 버려준 적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네. 버려주더라고요. 제가 아. 너무 이제 할 일도 많고 아이들도 집에서 이제 해야지. 많으니까 본인이 그걸 버려주는 거예요. 네.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임성우 씨도 소개팅인데 네. 처음 보고 우리 성은 씨가 반했다면서요. 정종욱 씨라고 이제 소개팅 듣고 저는 축구 선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얼굴이 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좀 남자답게 생겼지, 왜냐면 선수들은 다 얼굴이 이상해요. 막 뭐 이상하다고? 헤딩하고 이미지가 이미지가 땀도 많이 나고 적인 사진이 없어요. 원래는 어떤 꽃미남과는 아니니까 저는 꽃미남을 좋아해 사실. 꽃미남은 좋아하는데 뭐, 예, 거리가 멀죠. 예, 좀 꽃미남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래도 가고 싶더라고요. 소개팅은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소개팅을 처음 가서 제가 이제 좀 늦게 갔죠. 한 10분 정도 늦게 갔죠. 일부러 아까 일부러 예의상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안경 쓰고 딱 이렇게 옷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딱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어머, 키가 첫눈에 반한 키가, 거예요? 그럼. 키가 굉장히 크고 8 정도 되죠? 빛이 좋아요. 실제 보면 네. 비율이 되게 좋아요. 신랑도 얼굴 되게 작고서 그 제가 처음에 반한 느낌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봤던 그 인터넷에 쳐봤던 정조가 너무 다르네? 되게 깔끔하고 젠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안경 쓴 게 성공한 거죠. 그렇지. 정조가 지금도 여전히 남편에게 심쿵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안경 다 있지 않아요? 안경. 아니, 안경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남자가 수트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타이를 안 하고 살짝 이게 셔츠가 풀어진 그 모습 있죠? 그게 왜 이렇게 섹시하죠? 저런 느낌? 저런 느낌? 그런 건데 티셔츠를 입지 않고 하얀 와이셔츠 슈트 정장을 입었는데 노타이에 풀른 거 근데 연애할 때 한 번 어디 뭐 행사 같은 걸 갔다가 딱 저를 만나러 그렇게 온 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결혼식 갈 때나 가끔 수트를 입잖아요. 그럼 살짝 심쿵. 제발 집에서 수트만 입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참 좋아하시네. 아직 뜨겁네요. 정조욱 씨가 올해 그 선수 생활 마감하고 은퇴했는데 김성은 씨는 운동선수 와이프로서 은퇴한 건 아니다. 여전히 운동선수 와이프 생활을 각오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만약에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 더 바쁘고 또 떨어져 사는 거 어느 팀으로 이제 갈지 모르니까 사실 떨어져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를 위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제 그만해 뭐 집에만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신랑이 일하는 것도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것도 저는 끝까지 뒷바라지하겠다. 근데 지금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도 갑자기 바로 지도자를 하면 바로 또 떨어지는데 너무 두려워요. 이게 한 달이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지도자로 가실 때 같이 가시면 그러니까 되죠. 그것도 있는데 애가 세 명이니까. 저도 그 생각,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제가 11년 동안 독박 육아를 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또 반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사실 다른 와이프들은 뭐 해외를 가든 뭐 지방에 가든 다 따라가니까 근데 저도 이제 쉽게 못 옮기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신랑도 저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미안해하고 신랑한테 예, 우리 저기 정조욱 씨가 저기 김성훈 씨한테 용돈 받는데 그 용돈 부족하면은 엄청 뭐 이렇게 비굴하게 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뭐. 돈 관리를 제가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용돈을 주는데 한 분이네. 대충 얼마 될까요? 용돈 에? 네, 조금 줘요. 적진 않나 본데. 아니 애 셋 키워야 되면 좀 그래서 줘야지. 그 혼자 쓰는 거고 저는 셋이 네 명이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드는데 이게
고참이다 보니까 후배들 밥 사주고 맞아. 그렇지. 네. 이게 밥 한 번 사고 커피 한 번 사면 맞아, 이제 맞아. 장난 아니에요. 그게 저기예요. 꿀쩍이야. 카드값이 이제 용돈보다 많이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연락해요, 문자로. 뭐라고? 인 5만 원만 더 보내줘. 아주 착한 분이야. 착하네. 그러면 저는 또 아껴 써야지 이러면서 약간 농담하면서 또 보내주긴 하는데 네. 이제 가끔 또 집에 오면 제가 이제 막 현금 있으면 보너스야 하면서 뭐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렇게 주거나 이제 줘야 그러면은 되게 고마워요. 어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가면서 그 내 돈인 것 같은데 왜 받으면서 고맙다는지 기분이 묘하네. 느낌이 잘할 거예요. 사부님 너무 착한 분이야. 착해요 진짜. 진짜 네. 잘해줘. 잘하자. 프랑스 뭐 한 2년 가까이가 군대 2년, 강원도에 3년, 광주 1년, 광주에 1년, 지금 제주에 2년 차니까. 과자 다 흘렸다. 윤아야. 그랬느냐? 제가 치워야 돼. 맥주 마실래? 어? 아, 맥주야. 탄산수로 마셔. 나 진짜 맨날 운다고, 밤마다. 나도 운다니까.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유나가.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그만해.